안녕하십니까? 한국 산업 인력 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물론. 다시 들으십시오. 물론 22번. 편리 다시 들으십시오. 편리 23번 우산 다시 들으십시오. 우산 24번 냉장고를 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냉장고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병입니다. 3 냄비입니다. 4 접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병입니다. 3. 냄비입니다. 4. 접시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도서관입니다. 4. 문방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도서관입니다. 4 문방구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2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3 냉장고를 닫고 있습니다. 4 냉장 고를 열고 있 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 은 무엇 을 하고 있 습니까? 1 창문 을닫고있 습니다. 2,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3 냉장고를 닫고 있습니다. 4 냉장고를 열고 있습니다. 28번.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대 있습니다. 2. 여섯 대 있습니다. 3. 다섯 채 있습니다. 4. 여섯 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대 있습니다. 2 여섯 대 있습니다. 3 다섯 채 있습니다. 사, 여섯 채 있습니다. 29번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2. 세탁소 위층에 있습니다. 3. 정류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4. 백화점과 미용실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2 세탁소 위층에 있습니다. 3 정류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4 백화점과 미용실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감기는 다 나았어요. 1번, 아니요, 건강해요. 2번, 아니요, 아직 아파요. 3번, 아니요, 벌써 나갔어요. 4번,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감기는 다 나았어요? 1번. 아니요. 건강해요. 2번. 아니요. 아직 아파요. 3번. 아니요. 벌써 나갔어요. 4번,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31번,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 보세요. 4번, 네, 찍어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구두 좀 신어 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 보세요. 4번, 네, 찍어 드릴게요. 32번,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33번. 리리 씨는 이번에 눈을 처음 봐요? 1. 네. 제 고향에는 눈이 안 와요. 2. 아니요. 지금은 눈이 안 내려요. 3. 아니요. 이번에 눈을 처음 봐요. 4. 네. 작년에도 눈을 본 적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리 씨는 이번에 눈을 처음 봐요. 1. 네. 제 고향에는 눈이 안 와요. 2 아니요, 지금은 눈이 안 내려요. 3 아니요, 이번에 눈을 처음 봐요. 4 네, 작년에도 눈을 본 적이 있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오늘 회식은 시내에 뷔페 식당에서 한대요. 여러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고기 못 먹는 사람이나 생선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티카씨도 참석할 수 있지요. 1. 네, 고깃집에 갈수 있어요. 2. 저는, 채소를 안 좋아하는데요. 3. 오랜만에 좋아하는 걸 실컷 먹겠네요. 4. 어떡하죠? 저는 한식을 안 좋아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회식은 시내 의 뷔페 식당에서 한대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고기 못 먹는 사람이나 생선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티카 씨도 참석할 수 있지요? 1. 네, 고깃집에 갈수 있어요. 2. 저는 채소를 안 좋아하는데요. 3. 오랜만에 좋아하는 걸 실컷 먹겠네요. 4. 어떡하죠? 저는 한식을 안 좋아해서요. 35번 보일러가 고장나서 작업장이 너무 추운데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1. 보일러가 고장난 지 오래되었어요. 2. 반장님께 고쳐달라고 말씀드리세요. 3.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잘 나요. 4. 반장님께 보일러를 고쳤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일러가 고장나서 작업장이 너무 추운데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1. 보일러가 고장난 지 오래되었어요. 2. 반장님께 고쳐달라고 말씀드리세요. 3.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잘나요. 4. 반장님께 보일러를 고쳤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오후 6시에 닫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오후 6시에 닫아요. 37번 그 운동화 얼마예요? 2만 3천 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운동화 얼마예요? 2만 3천 원이에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민수 씨, 요즘 바쁘지요? 네,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바빠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이 힘들겠어요. 다음 주에 시험도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방학에 하는 게 어때요? 학생에게는 무엇보다 공부가 중요하지요. 네, 저도 알지만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요즘 바쁘지요? 네.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바빠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이 힘들겠어요. 다음 주에 시험도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방학에 하는 게 어때요? 학생에게는 무엇보다 공부가 중요하지요. 네, 저도 알지만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9번. 주말에 민수 씨와 사진전에 가려고 해요. 같이 갈래요? 좋아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같이 가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민수 씨와 사진전에 가려고 해요. 같이 갈래요? 좋아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같이 가도 돼요? 40번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가보았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